그럼 토요일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대북송금 유죄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 최대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먼저 의혹의 핵심인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사실상 쌍방울이 내준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문제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방북 수행단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최문순 전 경기지사만 동행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북한과 굉장히 접경 지역이 많은 지역이 경기도인데 이재명 대표만 딱 빼놓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차기 어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것과 함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전국에 아무데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그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무부지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남북관계를 뭔가 본인이 해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당시에 이제 남북관계를 좀 뚫어내겠다라는 목적하에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등등을 추진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대북 제재가 당시에 실행 중이었습니다. 네.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 대금을 제대로 지금 지급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에게 예. 이 대납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500만 불의 대납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독점권을 주겠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어떤 약속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추진됩니다. 그 방북 추진에 했던 대가 비용으로서 경기도 예산이 아니라 바로 이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대신 북한에다가 300만 불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바로 이게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시작이 됐고 네. 이 사건은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이 지난해 6월 달부터 있어 시작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개입하면서 재판이 한 20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았냐 안 받았냐가 핵심적인 이 문제였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관계는 없으니까. 그러나 네.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기소 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께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대 쟁점이었던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요. 재판부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건넨 394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장님, 외교안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다 이런 지적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서 이중적 지위론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 통일을 위한 어떤 대화 협상의 파트너이자 또 한편으로는 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특히 당시에는
이제 금융 제재 등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예. 그와 같은 금융 제재에 반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외국환을 수백만 달러를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외교 안보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법원이 당연히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이게 그 검찰이 기소를 한 부분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 제재의 대상이 북한 노동당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노동당만 대상이지 아태위나 개인은 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태위나 그 개인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만 이렇게 법 기술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나온 거지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제3자 뇌물 공여로 수사가 돼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 부분 그러니까 800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1심이긴 하지만요. 법원이 거액의 대북 송금을 주도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요. 법원은 이 사안이 이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됐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대북 송금 문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병합이 돼서 같이 예. 판단을 받았으면 똑같이 결론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분리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두 사람의 재판이 유죄 무죄가 반드시 연동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 할지라도 이화영 대표가 무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이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 같이 판단을 하지는 않기로 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가 무죄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또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건 별도로 예.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화영 부지사마저 무죄가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는 살아있다. 여기까지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앞서 그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네일을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면서 강력히 부인을 해왔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네이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네이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몰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 차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종문 교수님, 네. 어제 이제 기사로 나온 건데 이재명 대표는 또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었고 이제 휴대전화로 그 당시 뭔가를 검색하더니 5분 정도 질끈 눈을 감았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이제 기자들이 목격한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 기사를 찾아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그건 모르죠. 제가 그렇죠? 알 수가 예. 없는 거죠. 뭘 네.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건,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재판이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왜 이 재판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점을 저는 제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예. 선고 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하나는 예. 국정원 문건인데요. 예. 국정원 문건에 보면 이 그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회사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고 또 예. 블랙 요원이 그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그 사람이 이미 법원에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진술도 했다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선고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쌍방울 직원이 직접 뉴스타파에
제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 내용 자체는 본인이 그 소위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이 회유를 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으로만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쌍방울 관계자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재판에 고려가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심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 반론을 펼 거라고 생각해요.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결과로만 보면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김성태의 말을 100% 그대로 다 신뢰를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2심 가면 이런 새롭게 나오는 증거들 또 추가적으로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 뭐 제3자 뇌물죄로 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2심에서 좀 더 깊이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검찰의 입장은 우선 이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북 불법 송금이 인정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이 된 만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르면 다음 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이 사건은 이미 옛날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예. 당시 유창훈 부장판사가 어떤 이 당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이 자체 신빙성이 있다는 듯이 인정을 한 바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뉴스타파가 무슨 법원보다 더 뛰어난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판사는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증언들 더군다나 김성태, 안부수 뭐 등등 핵심적 관련자들의 증거를 터대로 해서 진술을 터대로 해서 이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랑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평화부지사까지 임명을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일을 벌였는데 네. 과연 몰랐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태 지금 전 회장이 이미 한 세네 차례 정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들을 인정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아마 검찰이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이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안부수 김성태 뭐 곳곳 이제 김성태 회장도 곧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과연 그러면 불구속을 해야 될 것인지 구속을 해야 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체포 동의서를 낼 것인지 예.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두 번째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건의 정점 특혜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즉 방북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대권 후보로서 남북관계의 어떤 물꼬를 텄다라는 예. 것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 큰 어떤 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야권 주자로서 남북관계를 뭔가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 예. 그거는 굉장히 대선에서 유리한 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걸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알아서 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 그런 상식 밖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마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툴 거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 보고했다라는 진술. 근데 박균택 당시 이 변호사가 아 그거는 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서울청장이 도장 찍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과 그다음에 공문서로서 사인을 한 것과 과연 똑같은 문제인지 아마 2심 재판부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1심 결과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더 있다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박성수 위원장님, 그런데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를 한다면 이게 제3자 뇌물 혐의가 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혐의인지 변호사시니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예. 뇌물죄 같은 경우에 수뢰범과 증뇌범이 대항적 관계로 존재를 하는데 제3자 네. 뇌물 공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뢰범이 제3자인 경우죠. 예. 증뇌범에게 이제 제3자에게 뇌물을 보내도록 하는 이 케이스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그 사건에서 제3자 뇌물 공여가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이제 법원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써서 제3자 뇌물 공여를 인정을 했고 각각 이 범죄로 인해서 20년형, 15년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중형이 가해질 수가 있는 그러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1심 법원이 인정한 것, 1심 법원은 왜곡한 거래법만 가지고 봤어요. 그것만 이제 봤는데 경제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왜곡한이 북한에 전달된 거죠. 근데 그 전달된 게 무엇 때문에 전달됐냐? 바로 방북 사례금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관계를 1심 법원이 확정을 해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넘어갔는데 그럼 그 돈이 넘어간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넘어갔느냐? 과연 이하영 부지사가 혼자 정결권을 행사해서 넘겼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이제 당시 지사죠. 경기지사와 이제 그 보고와 결재를 통해서 넘어갔느냐? 이 부분이 굉장한 쟁점이 될 것이고 글쎄요. 뭐 넘어간 돈이 상당한 액수란 말이죠. 예. 예, 이러한 액수를 이하영 대표가 혼자 이하영 부지사가 혼자 전결해서 넘어갔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짚어본 것이라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요.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재판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영장 청구 당시에 이 재판부가 이 대표 관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고요. 또 이제 1심 재판부도 사실 판단을 유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심 재판부가 방북이 대가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라고 하는 좀 뚜렷한 근거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을 글쎄요,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는 현재 보통의 사람들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을 통해서 이득을 봤다. 여기까지만 판단된다고 해서 이 대표가 유죄가 나온 건 아닐 겁니다. 관여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겠고 사실 근데 이 대표가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정치적 책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나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은 이제 저는 사법적인 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명하거나 또 성찰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